시작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네 그 방송 시작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안 해. 아유, 간단한 거라며 오늘. 이게 간단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난 몰라. 난 안 해. 게다가 난 탑찬 줄도 난 진짜 몰랐어. 안 해, 진짜. 하늘이 생각하고 몰랐어요, 이거. 난 안 해. 못 해, 못 해.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밤까지 못 한다고. 오, 전혀. 그래? 응. 해도 지는데 빨리빨리 하고. 아,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 자,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눈이 내릴 때부터 올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눈 내리잖아요. 그때까지 세차를 안 한 차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리에도 벌레들이 엄청 터져 있어요, 그냥. 요막도, 벌레들이. 요막도 장난 아니고. 우리가 차에 이렇게 벌레가 터졌으면은.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물티슈를 슥 닦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세정력이 있는 왁스 가지고 벌레 부위에 뿌려줘서 닦아주면 코팅이 되어 있는 차들은 쉽게 벌레 자국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코팅이 아예 안 된 차잖아요.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왁스 가지고는 절대 아무리 세정력이 좋아도 왁스 가지고는 절대 소용이 없어요. 절대 네버 에버. 자, 왁스로는 절대 안 지워지고 자 벌레 제거제를 사용할 거예요. 벌레 제거제는 대부분 알칼리성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한 약품이에요. 자, HP10. 그냥 알칼리성. 이것도 사실 물로 희석해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원액으로 가야겠죠. 상태가 상태인지라 원액으로 사용을 해야 돼. 자, 원래는 프리워시제를 뿌리고 고압수를 뿌리고 풍건을 덮고 다시 한번 고압수를 날리고 약품을 사용해주면 더 깔끔하게 갈 텐데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저희는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뿌려봐, 뿌려봐. 어디부터 뿌려야 되냐, 근데. 아, 이렇게만 합시다. 우리 유리부터, 유리부터 여기 아래까지만. 합시다. 그래. 전체 다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돈 받아야 돼, 이거. 제가 한 통 다 쓴다 생각하고. 그래, 한 통 다 쓰자. 아니, 뭐, 방금 터진 거, 오래된 거, 막, 뭐, 종류별로 있어. 무슨 뭐 사람 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 이거 사람 피가. 이야 이거 막 이거 뭐 파리도 있고. 그러네. 여기 육성이도 있고. 어디? 자 벌레 제거제 사용해줄 때는. 한 3분 정도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햇빛이 없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약품이 굳지 않겠죠? 아, 나한테 칠 것 같아. 야, 진짜 다 썼다. 깨끗해, 깨끗해. 자, 이렇게 하고서 품건을 일단 덮을게요. 덮으려야겠어요, 이거는. 보이세요? 여기 누런 거? 약품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품건이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인 거? 한번 떨어지는 소리에 ASMR. 근데 이 소리 되게 좋다. 들리세요, 여러분? 계속 듣게 되네 이 소리를. 아, 조용히. 됐습니다. 오늘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리는 일단은 벌레는 다 날렸네요. 그냥 깔끔한 침수 상태로 나왔어요. 유리는 깔끔한데 지금 도장면을 보면은 아까보다는 낫지만 지금 군데군데 확실히 벌레 자국들이 턱수염이 남아있어. 그치.
확실히 약품만으로는 100% 제거가 되지 않고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드라잉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물기만 요만큼만 살짝만 없앨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도장면에 벌레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방법으로는 이 페인트 클렌저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 일명 패클. 일단 뭐 페인트 클렌저의 뭐 기능으로는 약간 뭐 클리어층에 있는 뭐 묵은 때들, 그렇지, 벌레 그리고 뭐 물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 패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영상으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로 들고 나왔대? 일단은 벌레가 지워지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세 번째 방법이지. 세 번째 방법. 만약에 왁스로도 안 되고 이게 버그 클리너랑 뭐 풍건 프리워시도 안 된다 하면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하는 세 번째 방법. 벌레 제거제도 안 통하고 풍건도 안 통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아유, 아니에요 회장님. 이게 내 결. 테리어풀에 짠 다음에 이렇게 막 비벼주면 돼요. 그냥 문대 그냥.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벌레 자국하고 물때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를 문지르면은 적당한 가압으로 그냥 문질러 주면은 이런 가벼운 때들은 좀 사라진다는 점. 자, 저는 카샴푸를 이용해서 일단 없애 볼게요. 근데 자, 프리머스라는 도장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알칼리성 제품으로 다시 한 번 더 물리적인 힘을 가해 볼 거예요. 이것도 없어 이제. 이거 탈탈탈 썰었어야 돼 이제. 야, 다 썼구나 그것도. 대표님 다 썼습니다. 프리머스 다 썼습니다. 아,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칼리성 카샴푸에다가 미트질이 들어가는 거나 저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스월마크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요즘 프리워시드 약품이 워낙 주어지다 보니까는 패크를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철저히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도 좀 많이 지워졌다. 그렇지. 조금 깨끗해졌어. 아니, 벌레 자국도 이것도 없애! 없애긴 없애지. 약간의 가압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점점점점들은 이미 클리어 코팅층을 타고 들어서 도장면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클로즈업 잡으면 아실 텐데 녹이 날 있어요. 원래는 이 패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패클로 벌레를 지우는 것과 저런 알칼리성 세제로 벌레를 지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그런 걸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있어요. 자, 벌레는 산성이고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없애야 되는데 촬영에 데미지 안 주는 알칼리성 약품으로 닦아봤을 때 어차피 똑같은 물리적인 힘이 들어간다 치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해보는데 패클도 효과가 좋고 알칼리성 약품도 효과가 좋네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마저 닦아보고 조금 있다가 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확실히 프리워시를 직전에 안 하니까 미트질할 때 아이고 많이 나오네. 아이고 참나. 아이 참, 이거 거품 다 묻었네. 아이, 거품 떨어지는데 왜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날아가는 걸 조심했어야지.
자, 일단은 차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진짜 눈이 부신다 이제. 약품으로 겨우겨우 살려냈는데 보면은 지금 이 검은 점들이 벌레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벌레들은 다 날아갔어요. 근데 이 검정 색깔 점들이 보면은 녹이야, 녹 다. 그냥 클리어 코트층을 파고들었어요. 벌레는 차에 붙었을 때 바로 떼주지 않고 이렇게 1년 정도 방치를 한다고 하면 내 차 클리어 코트층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을 유발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코팅층, 즉 보호막이 있으면 그만큼 벌레가 클리어 코트층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일이 적겠죠. 그렇지. 최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떼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지. 그리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태풍 가고 나서도 엄청 춥더니 또 요즘에는 날이 또 따뜻해요. 그래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고속도로 타면은 요즘에 벌레들이 또 요즘 나타났어요 다시. 날이 또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에 벌레가 붙으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아무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